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연입니다. 이곳은 저희가 함께 부른 두엣곡 다른 사람 품에 안겨서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인데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앨범은 스프링이라는 앨범이고요. 사랑의 봄? 예. 롤럽 노모어가 사랑의 겨울이었다면 다시 뭔가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느낌들. 부제로는 새로운 사랑에게 보내는 다섯 곡의 노래라는 건데, 다섯 곡 모두 새로 사랑이 시작되는 그런 설레임과 걱정, 마음, 그런 것들을 담은 다섯 곡을 앨범에 수록했습니다. 다른 사람 품에 안겨서는 제가 사실 가인양의 목소리와 노래를 정말 좋아해요. 본인이 이때까지 불렀던 노래들도 너무 좋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R&B적인, 소울적인 감성이 풍부해서 그런 R&B 곡을 꼭 같이 불러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부르게도 너무 좋고요. 미디엄 템포의 R&B 소울 음악입니다. 내용은 둘이 사랑을 하다가 이제 가인 양이 저랑 사귀는 게, 사랑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되게 자상하고 다정다감하고 편안한 남자에게 떠나서 살다가 모든 게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조금씩 제 생각이 나기 시작해서 결국은 저에게 돌아오게 되고, 저는 가인 양이 저를 버린 후에 매일 술에 취해 흥청망청 즐겁게 살다가 점점점점 저도 가인 씨 생각이 나서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새벽 5시여서 둘 다 목이 잠기긴 했지만 잠깐만 불러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품에 안겨 있는데 나는 깨달았어. 너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왜 아무래도 이제 그 오빠랑 이제 선배님이랑 같이 마지막 엔딩씬이 있어요. 서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진영 오빠의 집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딱 만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그 제일 좀 뭐라 그럴까, 되게 진한 신이라 그래야 되나? 근데 이제 되게 가까이서 마주 보면서 계속 이렇게 립싱크를 하는 신이었는데. 처음에 제가 너무 많이 웃었어요. 오빠랑 이렇게 마주 보면서 노래하는 게 아직 또 좀 뭔가 어색해가지고. 오빠가 되게 몰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되게 눈물이 이렇게 맺히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되게 저는 좀 많이 빠져들면서도 뭔가 되게 어색하면서도 되게 많은 감정이 막 이렇게 교차되면서 그 씬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장면인데 제가 진짜 눈물이 계속 났는데 왜 그랬냐면 가인 양 그 눈동자가 진짜 딴 남자한테 갔다가 돌아와서 되게 미안한 그런 눈빛이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실제처럼 느껴져서 저도 눈물이 났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곡의 그 마지막 장면을 좀 즐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빠랑 같이 듀엣곡을 부르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제가 진영 오빠의 되게 광팬이에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되게 냉정하거든요, 음악을 뭔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번 앨범은요, 제가 지금까지 진영 오빠 앨범 너무너무 다 좋아하지만 이번 앨범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저도 가인 양하고 듀엣을 부르게 해서 너무 기쁘고요. 아마 가인 양 팬분들은 그동안 가인 양의 노래에서 들으셨던 거랑 조금 또 새로운 느낌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 양 팬들도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제 앨범, 또 가인 양 새로 나올 앨범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